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드밴스드 컨셉 제7장입니다. 챕터 7이에요. 어드밴스드 컨셉 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이번 여기서 다룰 주제 7장에서 다룰 주제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컨셉 요구예요. 해서 타입 시스템하고 그리고 스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스트링이 우리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와 이트레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보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타입에서 언사이즈드와 펑션 타입, 유니온, 카우, 어드밴스드 트레이트에서 사이즈드와 그리고 물음표가 붙어 있는 사이즈드, 버러와 에즈레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쭉 살펴볼 겁니다. 그 클로즈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모듈과 패스 임포트, 컨스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매치 패턴, 그 가드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전에 이미 우리가 중급 2년차 EA 수업 시간에 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대략 한 10개 전후가 나올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컨셉 첫 번째 주제부터 해서 이제 7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제 7장에서 스코프 R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스코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스코프 기반의 언어. 메인이 먼저 하나의 스코프를 만들어내고, 스코프 자체가 블럭이에요. 스코프 equal 블럭. 그래서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스코프입니다. 만들고 그 속에 또 다른 스코프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스코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안에서는 밖을 보지만 밖에서는 안을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B에는 4에서 A는 이렇게 했고, B에다 A를 할당하면 얘는 에러가 되는 거죠. 에러. 왜냐니까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도 같이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block expression.rs 파일입니다. 이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건 다른 언어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인데, 블럭 자체가 익스프레션입니다. 그죠?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네임, 오른쪽은 익스프레션이에요. 그죠? 익스프레션은 값을 리턴합니다. 익스프레션 리턴즈 밸류. 그 밸류가 리턴되는 것은 요게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없는 것. 세미콜론이 있으면은 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 전체가 익스프레션 돼서 프리컴퓨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하고 파워라고 하는 메소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레퍼런스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치 여기도 마찬가지에서 매치 얘도 하나의 익스프레션. 그죠? 매치라고 하는 블럭 자체가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경우 이게는 이제 all이죠. all default. 여기 대당되지 않고 여기 대당되지 않으면은 요걸 해라. 그죠? 우리 요 부분 나중에 공부할 가드. 아니 사실 우리 이미 공부했죠. 가드입니다. 그죠? 이거 예, 요런 형태이고 다음에 if도 마찬가지. if도 요거 자체가 다른 언어와 달리 if 자체가 expression. 그래서 if expression인데 얘 블럭이잖아요. 블럭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있고 또 else 있고 끝에는 statement가 되죠. 당연하게 왜냐니까 let statement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는 let statement이고 let statement에서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name이고 오른쪽은 expression이고 그죠? 이걸 if 자체가 value를 return하는 expression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요게 참이 되면은 요걸 리턴하고 요게 false이면은 요걸 리턴하는 거죠.